여러분 전심을 다해 사랑으로 바치는 생활의 기도는 어떤 마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랑과 겸손과 덕행의 무기이며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지름길이란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의 기도를 못합니다. 생활의 기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 이것 좀 도와줄래? 그러면 감사하게 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하나 또 열립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너무 좋아서 고맙다고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그 사람한테도 열립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주님 성모님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또 열립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 열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주방에 일을 합니다. 밥을 많이 해서 남으면 나중에 쉰밥이 돼요. 그러면 버립니다. 버리면 바로 그 보석을 연옥에 가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밥을 이야기했지만 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과자면 과자, 어떤 음식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기 전에 해먹어야 되고 많이 사지 말아야 돼요. 음식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 탐욕을 하면 그것도 연옥에서 보석을 받습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결을 지킨다 하면서 순결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유혹을 했다면 또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유혹당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그것도 보석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꼭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음식 탐욕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의 탐욕도 버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봉헌해야 됩니다. 찬밥이 남으면 누룽지를 해서도 먹을 수 있고 비벼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불에 비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찬들이 많이 남으면 버리지 말고 그것도 밥에 비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깍두기 김치 국물을 벌려다가 버리지 않고 엄마 영성을 따라서 그것을 생활의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쉰밥을 제가 그렇게 씻어서 먹었더니 씻어서 먹었다 그래요. 바쁘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먹지 말고 불에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밥 한 숟가락만 되더라도 버려질 영혼을 위해서 이 밥을 하나하나마다 연옥 영혼들이 천국으로 오르게 하소서. 그러면 한 계단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의 기도 이렇게 많은데 생활의 기도를 할 때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데 생활의 기도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기도로 우리 온전히 무장합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되어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천상잔치에서 주님의 영광과 알렐루야 노래하여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생활의 기도로 온전히 무장해서 완덕으로 향해 갑시다. 여러분들 남은 한 생에 뿐만 아니라 우리 온전히 봉헌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이 사순 시기를 잘 보내 들어갑시다. 잘 보낸 것이 어떤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단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단식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금식이 더 중요합니다. 금육 알아가니까 횟집 가서 비싼 회 사 먹으면 무슨 금육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뜻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울며 통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